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이제 다시 동기 발전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동기 발전기 지금 후반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동기 발전기의 출력식을 한번 유도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식도 이제 두 시간으로 나눠서 할 건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기자 본선의 저항을 갖다 고려한 경우로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저항을 갖다 무시한 경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발전기의 출력식을 갖다 유도하려면은 먼저 등가회로라는 걸 갖다가 먼저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전압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식을 갖다 세운 다음에 이제 복소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P, 그 유효전력 부분을 갖다 우리가 뽑아내면 그것이 발전기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가회로, 그 다음에 전압방정식, 그 다음 벡터도까지 한번 작성해 보고, 우리가 복소전력을 통해서 복소전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기 출력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칠판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등가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기 전력이 되겠죠? 발전기 유기기 전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이게 권선의 저항이죠. 자, 이번 시간에 이 권선의 저항을 갖다가 고려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렇죠. 동기 리액턴스가 되죠.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동기 리액턴스에는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있죠. 누설 리액턴스 성분하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 것이죠. 계략적으로 따진다면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여기 성분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류가 흐르죠. 이제 이 전류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기자 전류라고 불러도 좋고, 전기자 권선에 흐른다고 해서 전기자 전류라고 불러도 좋고, 그 다음에 부하에 이제 흐를 전류기 때문에 부하 전류라고 불러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부하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에 따라서 역률이 다르겠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를 갖다 이제 합성하면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동기 임피던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가회로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압방정식을 세워봐야죠. 여기에 이제 단자전압을 표시는 안 했네요. 단자전압에 V볼트를 써면 되겠죠. 자, 기왕이면 여기다 여러분들 페이지압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도트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압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기 전류하고 단자전압은 같죠. 어느 경우에 같습니까? 그렇죠. 전류가 없는 무부하 때 같죠. 전압강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같아지겠죠. 자, 전류가 흐를 때는 여기에 전압강하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단자전압하고 전압강하가 더해진 게 바로 유기기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전압강하를 더해주면 되겠죠. 전압강하는 자, 이거 이렇게 되죠. RA 플러스 JXS. 이게 이제 전압강하 부분이죠. 자, 요식을 갖다가 이제 동기 임피던스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V 벡터 플러스 I의 Z 이렇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벡터도 한번 그려 보는데, 자, 요걸 갖다 기준으로 그려보면 좋겠죠. 여기 자, V 벡터를 기준으로요. 단자전압을 기준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기준으로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걸로부터 이제 전류는 부하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부하 역률이죠. 부하에 따라 다를 텐데, 일반적인 부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항상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부하가 지상인 경우죠. 지상인 경우. 전압보다 전류가 늦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상 역률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저항에서 전압강하가 되죠. 저항에서 전압강하는 전류랑 위상이 동위상이 되겠죠. I에다가 RA 이렇게 되죠. 이렇게 I에 RA. 전류랑 전류에다 단순히 상수만 곱해놓은 형태니까 위상이 바뀔 이유가 없겠죠. 자, 거기에다가 자 J에 자 여기서요. 요렇게 여기서 XX 자 동기 리액턴스의 전압강하는 J에 I에 XX가 되죠. 즉 전류 위상보다 90도 앞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J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냐면, 자, 90도 앞서게 하는 페이저다.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연산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라는 연산자가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전기를 하면서 쓰는 두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J하고 A거든요. A는 12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전류보다 90도 앞선 거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선, 전류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위상은 이렇게 증가하니까, 90도 앞선 위치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옮기면 이제 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항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크니까 좀 길게 그려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되도록이면 좀 길게, 요것보다는 길게요. J에, I에, XS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전압강하가 더해진 게, 예, 여기에서 이 전압강하가 더해진 게 바로 이제 이 유기기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예,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예, 상차각 또는 부하각. 여기서 이제 제가 부하각이라고 표현해놨죠. 요걸 갖다 표현할 때 우리가 토크각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 부하각이라고 불러도 좋고,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이름 상차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예, 부하각. 또는 여기서는 토크각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토크각, 그다음 또는 여기서 상차각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부하각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어쨌든간은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등가열을 그리고 근데 그걸로부터 전압 방정식을 세우고 우리가 페이저도를 그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하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갖다 해석할 때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는 시간이냐면, 발전기의 출력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원통형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소전력을 구할 거니까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전류를 갖다가 산출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 전압에다가 출력이라는 게 그거죠. 이 전압 벡터에다가 이 전류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이게 발전기의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복소전력을 한번 구해보면요. 자, 복소전력을 구해보면, 복소전력은 여기다 W라고 쓸게요. W. 자, W는, 자, V벡터에서 I벡터를 갖다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자, V벡터에서 I벡터를 갖다 곱하면 돼요. 자, 이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전류 페이저, 그 다음에 전압 페이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에다가 컨주게이션을 우리가 취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류에다가 컨주게이션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상 중심의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압 벡터, 단자 전압을 갖다 우리가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단자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0도, 아까 페이저도 그릴 때도 그렇게 했죠. 여기가 0도. 그 다음에, 2벡터가 유기기 전력이 여기보다, 단자 전압보다는 델타도만큼 앞선, 네, 그런 상태. 우리가 페이저도 그렸을 때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전류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전압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전류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식을 정리해보면, 자, E-V가 되고, 그 다음에 ZS. 여기가 ZS죠. ZS. 동기 임피던스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것도 이제 정의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임피던스 삼각형을 갖다 이제 그립니다. 여기는 RA가 되고요. 여기는 본선의 저항이죠. 자, 그 다음에 X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ZX가 되죠. 자, 여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베타도라고 할 거고, 여기를 알파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베타도는 어떻게 되냐면, 베타도는 이렇게 탄젠트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각은 아크 탄젠트에 RA분의 XX가 되고, 요 알파도는, 자, 요렇게 탄젠트죠. 요렇게 탄젠트가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예요. XX에 RA, 요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만 알면 다 정의할 수 있는 각이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에, 여기가, 여기 그대로 갖다 써보죠. 극좌표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는 0도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크기는 ZS고, 이제 각은 이제 이각이 되는 거죠. 여기 임피던스 각이죠. 여기, 베타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임피던스 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갖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컨주게이션, 이제 클레버크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 각만, 부호만 바뀌면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 델타도가 되고, 자, V. 예, 0도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ZS에서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분모 이제 이렇게 됩니다. ZS에 베타에.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각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갖다 요렇게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ZS분의 EV. 자, 각도는 이두 개를 갖다가 이제 빼는 것이죠. 이게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빼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아, 여기가 이제 플러스부터 먼저 쓰면, 여기부터 먼저 쓰면요. 자, 베타죠. 예, 베타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크기. 여기는 0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ZS분의 V의 좌승이 되고, 위상은 0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베타만 남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효전력만 한번 건져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극자표 형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각각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의 각 세타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복소수 형태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효분은 여기 부분이 유효분이 되는 거죠. 코사인 항이 이제 유효분이니까 지금 우리는 발전기에 우리가 출력을 갖다가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효분만 빼서 우리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P만 쓴다면 P. 자, P만 쓴다면 P 플러스 JQ인데 이제 허수분만 정리하면 그게 Q가 되겠죠. 그래서 ZS에다가 EV에 요게 이제 코사인항, 거의 코사인 그대로 각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ZS분의 V의 좌승의 코사인의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베타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타 부분이요. 베타 부분을 뭘로 바꿀 거냐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알파하고 플러스 베타를 갖다 더하면 이게 90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베타를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베타는,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요 식으로,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다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갖다 바꿔 써볼게요. 자, EV에다가 ZS, 그 다음에 코사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식을 갖다가, 이게 조금, 뭐,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요것은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역학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써보고 갈까요? 기왕이 한번 하는 거. 삼각함수의 역학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함수의, 자주 나오는 거죠. 이 삼각함수의 역학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 한번 정리는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사인의 이파, 이게 90도죠. 이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가 부호를 갖다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해봤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할때 이게 올, 사, 뭐, 탄, 코, 뭐 이렇게 해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에다가 그 세타가 붙은 거니까 여기서는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기는 뭐냐면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사인으로 바뀌면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사인의 세타. 자,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90도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의 2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사인, 여기잖아요. 사인 플러스니까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예,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여기죠. 올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으로 바뀌긴 한데 부호는 이제 플러스 남는다. 자, 어쨌든 한번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여기를 정리해 보면 여기가 90도가 됐으니까 이게 사인으로 바뀌는데 그죠? 이렇게 옆 부분 여기 또 90도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그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사인으로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분만 정리하면 ZS에다가 E의 V.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으로 바뀌고요.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 부분만 남는데요. 자, 알파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은요. 90도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예요? 여기가 일단 사인으로 바뀌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부호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ZS에다가 V의 좌승. 이렇게 놓고, 사인으로 바뀌어지고 알파. 이렇게 되죠. 부호는 바뀌지 않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출력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곤선의 저항까지 우리가 고려한, 이게 곤선의 저항을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 약간 복잡해지는 경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곤선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갖다 이제 무시하는 것을 유도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다 해봤던 부분이지만 한번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요. 곤선의 저항을 갖다가 이제 무시한다. 이제 얘가 많이 커가지고, 자, 이런 조건이겠죠. RA보다는 XX가 많이 커서 이제 얘를 갖다 이제 무시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알파 각은 얘 0도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알파는 0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갖다가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고쳐서 보면 여기가 0도다. 여기가 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ZS는 RA에다 플러스 JXX인데 이제 얘가 이제 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XX만 남는 거죠. XX의 EV의 사인에. 자, 얘가 0이에요. 그럼 델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0도가 되면, 사인 0도가 되니까, 여기 0이 되니까, 자, 계략적인 식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유도할 이렇게 출력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무시한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혹시나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자 곤선의 저항을 갖다가 이제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출력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복잡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전기자 곤선의 저항은 동기 리액탄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한 요식을 갖다가 우리가 실용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기자 곤선을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식을 구해보고 또 벡터도로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